북한의 그때 당대표하고 정책위장을 넷이 만나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세 개는 거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가 설명을 할 적에 잘 이해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설득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 공무원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나라가 둘 쪽에 싸우고 있어요. 진보 보수라고 하죠. 자칫. 제가 보기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진보, 엉터리 보수입니다. 엉터리 보수는 시장주의를 얘기하면서 시장 만능주의 갑니다. 엉터리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 깨자면서 시장 원리까지 깨요. 그런데 이 갈등의 불이 깊어지면서 서로 이념적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비정규직 상고할 적에 내세웠던 그 목표를. 뉴스원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초대 공무조정실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하고 예산실장하고 차관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초대 공무조정실장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명박 정부 끝날 때 저는 공직을 그만둘 생각을 했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차관 때 그 당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했던 박근혜 그때 당대표인가요? 예산 사업 몇 가지를 부탁을 해서 따라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호텔에 가서 그 당시 우리 장관하고 그때는 부총리가 아니라 장관이었습니다. 장관하고 박근혜 그때 당대표하고 정책위장하고 넷이 만나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는 우리 재정원칙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반영을 노력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세 개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다 조단이 넘는 사업들이었어요. 박 대통령이 제가 설명을 할 적에 잘 이해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설득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하고 잘랐어요. 그리고 차관 때 정치인들 얘기하는 복지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뭐 반대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 공무원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뜻밖에도 저를 국무조정실장으로 저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는데 그때 인수위 때의 인수위 부위원장이 진영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진영 의원이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했더니 진영 의원이 김동연 차관이 차관들 있으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공직을 접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발탁이 됐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허태열, 이어서 김기춘, 청와대 실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정현 소위였었고 아마도 국무회의 멤버나 장관급 중에서 제가 가장 대통령한테 직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거의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한 10개월여 동안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제가 사표를 냈거든요. 전국에는 제가 칭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칭병 때문에 사의가 수용이 돼가지고 사표를 낸 게 2013년 8, 9월이었고요. 사표 수리가 된 거는 2014년 6월 달이었습니다. 사표를 내는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날 총리하고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한 20분 만에 보고를 끝내고 대통령이 계속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말이 김 장관님 5개월 정도 몸 추스르시고 다시 복귀 꼭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답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다시 공무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고 그날 사표 쓰고 나서 바로 제가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양평으로 갔어요.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내와 와서 6개월 있었습니다. 네 군데 대학에서 총장 제가 왔었고 유수한 기업에서 제가 금액까지 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수십억 그 제도를 했는데 다 거절하고 있었는데 12월 초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두 번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입각을 해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다 거절을 하고 백수로 있으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고 차 마시러 갔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국가의 녹을 30년 먹었는데 그때까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거절했던 학교 중에 하나인 아주대학교에서 저한테 총장 후보로 라도만 좀 올려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한 2주 만에 저를 총장으로 이사해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 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주대 총장을 하다가 부총리 제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안 받으니까 우리 비서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서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받았더니 부총리로 입각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됐었죠. 제가 거절했어요.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아니면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장 때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캠프에서 비전 2030이 바이블이었다. 그 보고서의 저자가 김 총장이신데 이제는 그거를 와서 실천에 옮겨달라. 18년 전이죠. 제가 그 보고서 만들 적에는
관료로서의 기술적인 면, 기능적인 면, 조금 좋게 표현하면 전문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가치와 철학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단순히 뭐 정책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뭘까? 앞으로 25년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거기는 어딜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그게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게 나오자마자 세금 폭탄 논쟁이 그 프레임 알려들었어요. 그 당시 야당, 지금 여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 재정개혁하면서 그 재원 조달만 다 거기 넣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총리한테 제의하면서 그게 우리 캠프의 바이블이었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리직을 뭐 좀 건방진 얘기죠. 수락했던 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둘 쪽에 싸우고 있어요. 진보 보수라고 하는데 자칭. 제가 보기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진보, 엉터리 보수죠. 엉터리 보수는 시장주의를 얘기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갑니다. 엉터리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면서 시장 원리까지 깨요. 그런데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 이념적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비전지공 상호할 적에 내세웠던 그 목표를,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걸 달성하는 큰 두 수레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수레바퀴 밑에 50개의 대표적인 정책을 뽑았습니다.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도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선투자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혁신과 포용이죠. 제가 그 보고서에서 저 정부 보고서 최초로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때 어땠냐면, 제가 있었던 기재부의 전신에서는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국장급상 다 장관까지 모아놓고 제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수레바퀴 얘기하고 다섯 개 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50개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 다섯 개 축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SOC로 알았어요. 저 인프라로 다 알았죠. 소셜 캐피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신뢰와 투명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경제와 사회를 성숙시키는 자산이죠. 근데 두 번째 얘기하니까 딱 한 명 알아들었어요. 장관이 알아듣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보고서 어디나 이제 사회자본으로 이제 흔한 말이 됐죠. 국정시장 때는 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은 소식권 일할 수 없는 분위기,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청와대. 그때는 뭐 최순실 이런 건 몰랐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누가 있다면 최순실 남편인 정윤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책수석이 내 카운터파트인데 가서 얘기를 하면 정책수석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못해요. 올리고 코멘트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다 했더니 문고리 3인방 중에 누가 정호성한테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등등에 사표를 내고 결국은 이제 관철을 시켜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엄청난 일이 됐어. 그때는 다들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의가 수행된 거를, 그때 제가 군부조정실장이니까 우리 총리실의 공보실장이, 1급 공보실장이 있는데, 2시간 전에 제가 불러가지고 보도자를 받았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청와대 총리실 기재부 아무도 몰랐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저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다들 놀랬죠. 가는 걸 봐서는 국조수장은 다음이나 다음에 부총리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나가냐고 했는데, 그것도 제 공직생활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청년들에게는 딱 한마디만 해주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씩씩하게 해봐. 기성세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는 밥도 굶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성세대는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청년들이 전 더 어렵다 생각해요.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거봐 네 노력이 부족했어. 그래. 너 잘못한 거야 하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처럼 지금 잠재력 있고 밝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 세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만 조금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기회 경제입니다. 그런 기회가 조금만 주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발전에 큰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라디오 방송에서 선장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 얘기하면서 김동연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동연 프리미엄을 살려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선 제가 임기 중에 100조 투자 유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6개월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5조 가까운 투자 유치와 투자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오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 대사들이 지금 저한테 찾아오고 계세요. 미국, 중국은 비롯해서 독일, 영국, 캐나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인도 대사도
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 프리미엄 중에 하나다. 기회 경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경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국장 두 명, 이 도어에는 국장이 3급이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처음부터 1급 하던 분들이 네.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몰려오는 것도 김대형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프레미엄을 잘 살려서 경기도를 잘 발전시켜보고 경기도를 바꿔서 대명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